희귀함과 풍미로 인해 인기가 좋으며 바다의 보석이라는 별명이 있는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인 캐비어. 덕꽃게 실험맨인 그랜맨이 심층 연구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캐비어를 준비해줍니다. 이 캐비어는 오세트라 캐비어군요. 10g이며 가격은 27,900원이네요. 일단 캐비어 오프너로 따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열리는군요. 그렇다면 캐비어 오프너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으로 열어봅시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본드가 발려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손으로 열기 실패. 그렇다면 이번엔 도구를 써보죠. 집에 다들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집기들을 모아줍니다. 첫 번째 주자, 밥공기. 열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밥공기 실패. 두 번째 주자, 앞접시. 밥공기와 마찬가지로 미끄러지며 열리지 않습니다. 앞접시도 실패. 세 번째로는 가위입니다. 이번엔 과연 꽤나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가위 성공. 네 번째는 포크입니다. 포크의 손잡이 부분을 사용해 도전하겠습니다. 가뿐하게 성공하네요. 포크 손잡이 성공. 다섯 번째로는 숟가락입니다. 아주 쉽게 열리는 캐비어. 숟가락도 성공입니다. 여섯 번째는 플라스틱자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지. 조금 힘들긴 했지만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성공. 마지막으로 집게입니다. 과연 이번 결과는 잘 안 열리는지 힘겨워하는 그랜맨. 열렸습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여는데 성공한 집게. 집게 성공. 실험 결과, 가위, 포크, 숟가락, 자, 집게로 캐비어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캐비어는 손으로 열리지 않는 걸까?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캐비어는 왜 손으로 안 열리나요? 아니,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진공을 안 하면은 상품에 변질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진공을 하지. 그 재질이 뭐야? 틴케이스인가? 거기서 이제 상세 설명에도 써있겠지만 틴케이스잖아. 근데 거기에 진공이 한번 들어가는 거지. 개장도 저기 뚜껑 진공 들어가면 잘 안 열려. 오늘의 결론, 캐비어는 손으로 열기 어렵다. 오프너 대신 숟가락, 포크 등 납작하고 단단한 것으로 열면 쉽게 열린다. 함부로 따라하면 등짝 스매싱이 날아옵니다.